예. 맨 앞에 있는 것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 맨 앞에 있는 거 무슨 맛인지 한번 봐볼게요. 예. 리키라고 큰 손 오죠. 아, 진짜요? 팝콘 좀 싸주십시오. 예. 리키님, 팝콘 좀 싸주세요. 클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팝콘 어떻게 안 될까요? 매일 9시에 방송하고요. 유튜브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예, 매일매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윤바이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요거는 그냥 햄이에요. 그냥 햄. 어, 예. 반가요. 많이 드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리키님, 근데 진짜 큰 손이십니까? 아이,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추천 감사드리면서. 아닌데? 추천 안 하셨나? 왕통에 감사드리면서. 팝콘의 클래스 좀 보여주십시오. 이 가난한 MC를 위해서. 예. 아, 진짜 큰 손이. 어, 그럼 팝콘 좀 어떡해? 아니, 팝콘 좀 어떡해? 어딨어, 어딨어. 아, 본먹이 여기 있다. 본먹이도 준비를 해놓고, 아이, 가발도 저희가, 예. 가발도 준비되고, 미션, 아, 미션 먹방이에요, 예. 디스님 마음에 들면은, 그때 갈게요. 아이, 큰 손이신데, 조금 어떻게, 그 격려 차원에서 조금만 주는 건 안 돼요. 일단 조금. 지금은 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 격려 차원에서 저는 뭐 어떻게 조금, 조금 그 약간이라도 조금 받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보다가 주신다고 하시네요. 형 왔다, 반겨라. 예, 아, 헥토르 아니야? 헥토르 왜? 아, 선글라스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사연이 있거든요. 가족들의 좀 안 좋은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 일부러 쓴 겁니다. 예. 예,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들이 그, 안티팬한테 그, 맞으신 적이 있어요. 돌로도 맞으시고, 예. 리키님이 뭐 큰 손이라고 하시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면, 말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고마워요. 이해해주셔서. 이 얘기하는 게 너무 대성스럽거든요. 얘기하면서도. 헤드셋, 응? 어?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 예. 아까 오죠? 아, 내가 보러 갔던 사람인가, 그러면? 의지 같은 건 모르겠고, 헤드셋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시청했을 때. 아우, 아홉 분이시네요. 예.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 박기순. 아,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말, 마음에 안 들죠. 예, 박기순이요? 아니, 박기순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자, 이 참치인가? 참치하고 해마하고 섞여있는, 예. 아, 여기 한번 맛있게 먹을게요, 예. 매일 9시에 방송하고요. 방송이 있어. 9시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여터바도 구독 신청. 뱃살을 보자. 왜 뱃살을 봐? 예, 왜 뱃대기를 봐? 뭐야, 두 개 먹고 방송하지. 에이,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지가 나가면 되는데 왜 그래? 역게임이 뭐예요? 아, 제가 역게임하고 합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우, 추천 감사합니다. 아, 펜가인 6명, 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추천을 위해서 배때기를 까야겠어? 거만한 새끼. 아,
아니, 너 추천 하나 누른다고 순위가 팍팍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너가 누른다고 뭐 순위가 지금 300몇 등이거든요. 갑자기 400등, 갑자기 뭐 100등 안에 들어가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 추천 감사드립니다. 멘탈 하면 털, 뭐라고요? 거만한 새끼 이르시네요. 아, 털 보지. 아, 내가 털 보니까, 내가 멘탈이 세요? 멘탈 안 센데?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아, 들어있구나. 잠깐 들어있었어, 안에. 아빠 옷이나 입고, 내가 몇 살인데 아빠 옷을 입어? 내가 몇 살인데? 후요, 까버릴라? 고기 있냐? 고기 있습니다, 예. 아빠 옷, 뿜었다. 토르야, 이러시고. 예. 두 분이 혹시 아시는 사이, 어우, 10분 됐습니다. 지금. 리키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리키님이 큰 손이시래가지고 제가, 감히 이거 미션을 해야 되는가, 시청자 10명 넘으면 미션을 했거든요. 입다구만이고요. 아, 애들은 날 모르면 간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일진자 이거야. 리키가 날개를 달아도 못한다고? 아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헥토르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면 쟤한테 얘기한 거야?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헥토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싹 더럽다. 여보. 또 10명 됐어요. 리키님이 오셔서 그런가?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물론, 시청하고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최고로 많이 받아본 팝콘이 몇 개임? 디스님? 팝콘은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고 많이 받은 게 10개예요. 예. 과거에 대륙에 있을 때 최고 많이 받은 게 590개. 예. 팝콘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예. 싸구려 먹네. 저 나뭇잎이에요. 아, 그래요? 저 욕했던 분 아니시죠, 나뭇잎님? 아, 어제시구에. 꿀라 열라 싸구려 이러시구에. 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 아,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예. 아니, 좋은 말 아니에요, 예. 아, 시험, 아, 죄송합니다. 닉네임이, 잉글리시는 잘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닉네임은 잘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대충 축축을 하는 거죠, 예. 아, 미안합니다. 그분 아니시구나. 미안해요, 나무니님. 고마워요. 어서 오시고요, 예. 득보 털보 이러시네. 어우 추천 감사드리고요. 떼기 되게 두개 먹었을 때 배불러 방종하자. 저 새끼야. 아닌데 아닌데. 맞저 새끼야. 저 새끼 헥토르 아니고 저 잉글리시 쓰는 저 새끼가 자꾸 방종하라고 해. 내가 보았어 이러시고요. 헥토르는 졌단 말은 안 해. 헥토르는 욕을 하더라도 졌단 욕은 안 해. 방종하라는 그딴 욕은 안 해. 잠만요, 예. 안녕하세요. 맛있다. 양이 많진 않지만 두꺼워요. 예. 고기가 매우 두껍네요. 돈부라 한번 가자 이러고 왜 밥을 드시지 왜 빵을 드셔요? 빵을 좋아하나 보네요. 아 그것보다 내일은 그럼 밥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이것도 아이디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름 저는, 머리를 싸매면서, 오늘은 어떤 먹방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솜브라가 뭐예요? 수염 다 밀어보실래요? 아우! 100개로는 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수염은 좀 그렇습니다. 100개. 왜냐하면은, 100개 수수료 떼면 6,000원이거든요. 예. 마인드를 보면 큰 손이랑, 예. 막, 아무나 막 들이대지 않아요. 예. 아니, 100개는 약해.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내가 내일부터, 나도 직장은 잡지 못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눈썹을 밀고 나가면은 어떤 사장이 나를 써주겠니? 아무리 단기간, 시간 알바라고 하지만 눈썹을 밀고 가는데 지금 털보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인데, 눈썹 밀고용, 눈썹 밀고요? 몇 개신데요? 여기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100개를 주세요. 일단 100개를 줘보세요. 털보라고 하니 좀 그렇잖아요. 좋아요? 털땜시 애들이 털보라고 하니, 그러면 수염은 제가 많이 쏘시면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예. 여기만 밀까? 여기만? 오늘은 여기 밀고 내일은 여기 밀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밀고 내일은 여기 밑에 밀까? 예. 코스염, 눈썹 빼고, 왼쪽 모두 오른쪽에. 자, 밤에 다 밀기 콜? 밑에 다 밀기. 밑에 다 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다 밀기는 아이 콜, 자, 빨리빨리 쌓아주세요, 예. 자. 예, 여기 다 밀기, 다 밀기, 여기 다 밀기. 구렛나루까지 깎기, 구렛나루까지 깎기. 먼저 싸. 바리깡 저기 있어요. 바리깡 있긴 있어요. 예, 바리깡 있긴 있습니다. 예. 본인이 큰 손이시라며요. 예. 큰 손이시라며요. 예. 큰 손인데 100개 쏘는 게 아까워요? 몇개쏠 건데, 몇개쏠 건지 얘기해봐요. 예. 자꾸 이거를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은, 예. 100개잖아. 100개 만 원이잖아. 590개, 한 번에 590개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100개를 쏘면서 자꾸 움직이게 하시면은, 그니까. 큰손 일단 쏘, 한번 100개 쏘고, 일단은 뭐 들어가야지. 자꾸 뭐 움직이라고 하면은, 100개가 아까워가지고 자꾸 움직이게 하면 그걸 큰손이라고 저희가 인정해드리기가. 그러니까 쏘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안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아우,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추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쏘고 안 했어. 그러면 다음번에 100개 쏠 건데, 만약에 안 밀면은 100개 안 쏜다. 이래도 되잖아. 큰 손이면. 그래, 안 그래? 아, 알겠어. 푹 쉴게. 푹 쉴게. 내가 방종할 때 바리깍 있는 거 보여줄게. 먹고 있는데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건안 싫어해. 방종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바리깍 있습니다, 진짜. 여기 알려주시나요? 아, 사모님 어서 오시고. 닉네임이 잘안 보여요. 미안합니다. 어서 오시고. 닉네임이 안 보이고 채팅을 달아야지 보이거든요. 아, 예,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아니, 100개가 아깝냐고, 큰 손이라며. 아니, 먹튀를 만약에 했다고 치자. 100개가 아깝다는 거지. 아깝다는 거는 큰 손이 아닌데. 100개가 아까워. 만약 500개나 아니면 1000개라고 치자. 그럼 내가 이해해. 100개를 아깝다고 하는 사람을. 아니, 콘이 안 아까우면 뭐가 아깝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큰 손들이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예. 100개는 뭐, 인정을 안 해. 본인이 본인 자세를 낮추는 거야, 그거는. 100개를, 아, 통 크게 쌌다 이러면은, 싸댕이 맞아. 야, 바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게 낫지, 그러면은. 그딴 식으로 따지면은, 그 100개 벌라고 그거 뭐 움직이는 바에는 그냥 대충 움직여도 지금 뭐 100개 이상 나오는데, 아유, 솔직히 얘기하면은, 혼안 터지면 떠날 거야, 딴 곳으로. 어떻게 해서 왔는데요? 예. 어떻게 하다 왔는데요, 본인이? 재밌으면 쏘는 거다? 아, 연자들이 왜? 본인이 먼저 쏘기로 했잖아요, 근데. 좀 보다가 마음에 들면 쏠게요, 이러다가 갑자기 미션을 해야지 쏩니다. 말 바꾼 거 아니에요, 예. 자, 님이 어제 안 왔음, 난 매일 했는데요. 매일 방송하는데. 아, 자세를.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내 자세를 봐요? 어? 아니 팝콘 100개가 솔직히 얘기하면 6,000원이잖아, 6,000원. 야, 막말로다가 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야, 6,000원 줄 테니까 너 수염 밀어라. 미니? 머리 깎아라. 미니? 6,000원 줄 테니까 너 해라 하니, 그러면? 어? 아니. 니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니 보고 그러면은 6,000원 줄 테니까 깎아라 이러면 깎을 거야? 어? 야 리키 너한테 그럼 6,000원 줄 테니까 깎아라 이러면 깎을 거야? 깎죠. 그게 뭐큰 손이야. 깎은데 큰손 아니야. 에이 개뻥이었어. 야, 6,000원에 수염 미는 새끼가 무슨 큰 손이야. 에, 필요 없어. 꺼져, 이 새끼야. 야, 립키 개새끼야. 꺼져. 필요 없어. 야, 100개 쏜다고 저렇게 지랄하는 새끼는 필요가 없어. 야, 뭐, 1,000개, 10,000개를 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00개 쏘는데, 저렇게 씨발 뭐 지랄을 하면은 누가 지한테 그렇게 비비기니? 뭐 X같아서 방송하겠네? 그래 잘가 리키야 다신 오지 마 꺼져 필요 없어 그래 가푹 쉬라 푹쉴 테니까 가 가가
이 방송이 날, 어? 아, 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리깍이 있다는 것은 방종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아, 저런 식으로, 그런 놈이었어? 응?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8년 차인데, 그래도 방송이 10년 차고 예의가 아니잖아. 나이가 뭐 지가 만약에 나보다 더 많이 처먹었다 할지라도, 근데 나이도 많이 처먹은 것 같진 않아. 아니, 얘 오랜만에 디스를 할수 있었는데, 내가 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입좀 털었어요. 응? 그리고 어떤 애가, 리키가 큰 손이라고 누가 짓거렸어요. 아우, 큐큐큐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뭐 들었어요? 고기 들어있고요. 예. 참치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복불복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꾸 큰 손이래. 근데 큰 손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큰 손을 만나봤는데, 야, 100개 준다면서 그렇게 저렇게 생색내는 새끼는 없거든요. 예. 아라님 계세요? 야, 내가 여러분들 지금 사모팬님도 계시고 계시잖아요. 예. 100개 준다고 하면서 저렇게 뻐벅거리는 사람 봤어요? 예, 그분, 예, 들어오셨었어요. 없잖아. 그럼, 100개 준다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100개 무시하시네, 이래. 야, 그리고 6,000원 주면 자기는 밀겠대, 6,000원을 주면은. 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야,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구를 속이려고, 진짜, 응? 아, 그러면, 아이, 적어도 본인이 만약에 100개를 안 쏘고 먼저 있는 걸 보고 쏘겠다 할 정도면은 적어도 1,000개 이상은 쏴야 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큰 손이라고 할 정도면은. 안 그래, 그래요. 예. 아, 예. 아라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이, 그럼요. 아이, 자존심이죠. 예. 아이, 그럼요. 내가 방종하기 직전에 바리깡을 있는 걸 반드시 보여줘. 난뻥 까는 사람 아닙니다. 예. 난뻥 까는 사람이에요. 먹고 있는데 자꾸 그거 바리깡에 머리카락 붙어 있다고 조금씩 그거 잔털들 붙어 있다고 그 먼지처럼 그거를 먹는데 자꾸 가져오라고 하면은 아 이거 10개야, 10개. 예. 걸레잖아. 다 먹고 가져온다는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아 그냥 버거 같은 경우는 한 30개는 무난히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는 제가 뭐 식사량 다른 걸로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거 이거요? 이거 미니버거예요. 미니버거. 예. 클래스 이러시고요. 저 나뭇잎으로 받고 싶은데, 그거 자기 정보로 PC로 들어가셔서 자기 정보에 들어가야지 아마 할수 있나 그럴 텐데요. 마이 페이지, 아닌가? 괜히 돼지가 아닌데. 아, 맛있겠다. 아, 감사드려요. 탄산은 거의 매일, 아, 왜 탄산을 먹냐면요. 요거 그냥 요것만 먹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10분 안쪽에 끝나요. 음료수를 같이 안 먹으면은. 그래, 원래 저는 식사할 때 음료수 같이 안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없는 살림에 음료수 한 피트 더 사면서,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옛날에 먹방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옛날 먹방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음료수나 물한 잔도 안 마시고 먹방하거든요, 원래.
챙기셔야죠. 아유,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스도 마시죠. 아, 고마워요. 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이런 젠장. 여러분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10개 중에 1개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딱 그거야. 마지막 빵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빵이야. 야, 어떻게, 나 그냥 막 먹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막 먹고 있었어요. 그냥, 아이, 뭐 하나 걸리겠지 하고 계속 먹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걸린 거예요. 예. 아, 그러게요. 이거는 맨 처음에 먹어야 되는 빵인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먹기 시작했거든요. 예. 아, PC로, 예. 그리고 그거 마이 채널이 아니라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될 거야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요 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마이 채널이 아니라 마이 페이지에서 바뀌는 것 같아요. 저그 팝콘 몇개 받았나 그 계산할 때 마이 채널로 들어갔는데 안 나왔는데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추천 감사해, 땡큐. 자, 매일 9시에 방송하고요. 매일매일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취소도 있어요? 그럼 뭐야? 추천 눌렀다가 이것도 취소하고 간 것들도 이거 있었다는 건데, 어? 아, 예, 방송할 때는 언제나 의리를 외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아라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저의 안티팬들이, 안티팬들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천 취소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예. 이사스 간 디스님, 아, 이사가, 이사는 아니고 똑같은데, 장소 같은 거, 여기는 제방 앞이고요. 이 카메라 뒤에 제 방이고요. 이게, 화질이 이게 카메라로 할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구하다가 방 바깥에가 가장 나아가지고요. 아, 한 번,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예. 순간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남어간에 바리깡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았지. 예. 그러게요. 어제랑 엊그저께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늘었네요. 예. 우리 그 큐큐큐님은 처음 봤을 때랑 약간 비슷한? 내일 더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제 쿨림도 이쪽으로 넘어오신다는 얘기를 했고요. 나 때문에 이 팝콘이 많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제가 들어왔으니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연 이미 끝났습니다. 이러시고, 예. 아이고, 고마워요. 예. 우리 그, 대륙의 사나이들, 대륙의 처자들이 딱 와가지고, 이제, 이 팝콘을, 지배해야지. 이 방송이니스도 여길 지배하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공간이 필요했었잖아요, 예. 너무 잡상인들이 많이 출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들의 공간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 여기가 아닌가, 예. 그리고 화질이 좋아졌어요, 일단. 예, 영상 화질이. 맞죠? 이러시고. 그리고 여기, 아, 맞다, 맞다. 아까 쏜 사람한테
저그 뭐였더라 그 이거 무슨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누가 3개 쌌거든요 팝콘을.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여기 그 부모님 동의 필요하냐 팝콘 쏠 때. 근데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셔가지고 사랑님 지금 계십니까? 혹시 8명 중에 지금 계시나요? 혹시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랬는데 가능하시다면 답변 좀. 예. 야, 짐신 화질 개 좋아진 듯, 아이, 고마워요. 제가 얘기하는 게안 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팬들 중에는 본인이 돈이 있고 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예로다가 그 과거에 제 애청자였던 분들이, 동의를 못 받아서 못 쏜다. 이런 얘기가 가끔씩 들어왔거든요. 물론 자주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의가 없다면은 더더욱이 시스템이 그래지지 않겠습니까? 예. 아, 이제 바리깡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삭발했을 때 썼던 바리깡인데 제가 식사 중에는 가져오지 않았던 게몇끼 드세요? 하루에요? 수시로 틀립니다. 네 끼를 먹을 때도 있고 세 끼를 먹을 때도 있고요. 뭐 다섯 끼 여섯 끼를 먹진 않습니다. 예? 요즘에 혈압이 좀 높아가지고, 예. 잠깐 바리깡 좀 가지고 올게요. 제가 바리깡이 깎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까 있는데,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으신 그 개자식 때문에, 팬들한테 있다는 것을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다 이러고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물 들어와요. 예 충전 만땅이에요. 있습니다. 예저 방송이 있을 절대로 요딴 걸로다가 뻥을 치진 않습니다. 예 기계가 있다 없다는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얘기하는 방송이 있고요. 예 그분이 만약에 쐈다면 저는 분명히 가져왔을 것입니다. 예, 분명히 가져왔을 것이고, 본인을 자꾸 지랄을 하니까, 자꾸 큰 손이라고 잘난 척 뻐기니까, 학교 컴퓨터실 가면 있다는 그 전설의 의자다, 뭐가요? 진실만 보여주는 이디스님, 아, 감사합니다. 이거요? 이거 의자 아닌데, 아, 요거 다리 없어요. 다리는 다 뺐어요. 요 옛날, 근데, 컴퓨터실 옛날 컴퓨터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에도 저거 쓰긴 쓴다. 예.